부산대는 2025년 대학 입학 전형에서 기존 125명이던 의대생을 38명 증원해 163명 선발할 계획.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21일 재심의를 위한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총장을 비롯해 교수 등 3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난 부결 당시 이유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번 의결 결정에는 법원이 의대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라고 정부에 손을 들어준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교육부가 학칙 개정이 무산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학교 측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회의 직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에 속히 반영해야 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책무이자 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대학본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학생들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험 실습 공간 확보 및 기자재 확충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아대와 고신대에 이어 부산대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면서 부산 지역에서는 2025학년도, 2024학년도보다 113명 늘어난 363명의 의대생 모집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경북대와 제주대를 비롯해 아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들도 이번 주 중 개정안건을 논의하는 등 학칙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부산대 의과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 정책에 강한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빈입니다.